하염없이 내리는 봄비에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는 차광수 씨. 과연 뭘까요? 비가 오니까 그 따뜻한 저 국물이 먹고 싶은데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만들고 그다음에 제 아내는 또 아내의 장기를 또 발휘하겠죠. 맛있게 잘해봐. 나는 나대로. 운동하느라 지친 아내를 위해 손칼국수 만들기에 나선 차광수 씨. 세상에, 반죽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황해도 옹진분인데 이북쪽 사람들은 칼국수, 수제비, 만두를 이게 자주 해 먹었어요. 어머니가 벌써 밀가루 반죽하면은 광수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벌써 뭐 준비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칼국수 만드는 거를 어려서부터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지 알고 했어요. 이 탄력. 오, 이 탄력. 자기가 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이런 거 좀 자주 해줘. 근데 너무 자주 해주면 고마움을 몰라. 가끔 해줘야 고마운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말은 이렇게 해도 아내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드는 칼국수. 채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면 차광수 씨표 칼국수가 탄생하는데요. 칼국수와 찰떡궁합인 겉절이까지 곁들이면 쫄깃한 맛이 일품인 손칼국수 한상차림이 완성됩니다. 정말 비 오는 날에 이보다 더 좋은 메뉴 선정은 없겠죠? 자, 완성됐습니다. 맛있겠다. 됐어. 먹고 또 먹을래. 응. 드셔보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편의 칼국수. 그 맛이 어떨까요? 어때 맛이? 맛있어. 응? 맛있지?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짜. 땀을 냈기 때문에 약간 간간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먹어봐. 맛은 있어. 이게 짠 게 아니에요. 이게 바지락 국물이 나와서 이게 간이 잘 된 거예요. 뭐. 그런 거야? 짠 게 아니야. 역시 칼국수엔 아내표 겉절이가 딱이죠. 이제 묵은지 먹기 약간 지겨웠는데 신선한 딱이지? 겉절이를 먹으니까 상쾌하네요. 그 어떤 진수성찬도 함께 먹는 이 식사보다 맛있는 건 없겠죠?